퇴근 후 한 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닭전입니다. 닭전. 닭다리살에다가 낙지, 마늘, 뭐 이것저것 양파 다 넣어가지고요. 닭전을 하고 있어요. 노릇하게. 닭전 비주얼 아주 끝장납니다. 어때? 맛있어요. 기똥차지? 네. 제가 만든 백김치입니다, 여러분. 이야, 어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말레이시아 하리라야 하지라고 여러분. 아, 소랑 염소 이렇게 멱줄 따갖고 요리해 먹는 날이에요. 굉장히 무슬림의 좀 큰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들 쉬는 날이라서 이제 퇴근 후 한 잔. 닭전입니다, 닭전. 아, 닭다리살을 양념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채 좀 넣고 거기다 이제 밀가루 해가지고 닭전을 부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닭전 한번 꼭 해 드십시오. 이건 닭전이 유행입니다. 이게 노릇하게 구우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만든 백김치. 고춧가루가 없어서 백김치 했어요. 퇴근 후 한 잔. 아, 좋다. 아. 아들 맛있나? 맛있어. 아들 낙지도 좀 넣었어요. 와. 바삭바삭해요. 괜찮죠? 여러분. 그 식사랑 맛있는데요? 넓적한 거 부추랑 파를 많이 넣었어요. 부추 백김치에다가 100% 닭다리살입니다. 낙지 해갖고 여러분 밑간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감칠맛이 납니다. 좋다. 야, 재구야. 네. 이 닭전은 팔아야 되겠다. 네, 맞아요. 와, 닭전 노릇하게 부쳐갖고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아빠 계란 한번 넣었대. 끝내준다. 한번 먹었대.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여러분, 다들 국밥 드십시오. 아니, 끝나. 아들, 이렇게 좀 밥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들, 탁 먹어봐. 한 입에. 어때? 오예. 우리 아들이 어제 친구 생일 파티 갔다 와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아들 고맙다. 5스타 25개 네가 보낸 거 맞지? 아, 우리 아들이 또 5스타 25개나 보내줬어요. 바빠요. 공사다방에 친구들 생일 파티 다 챙기네. 어? 대구야.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아빠도 그랬어. 걔도 할 건 해라. 오는 것도 좋은데 할 것도 할 줄 알고 해야 돼. 어? 나쁜 짓 하지 말고. 알았지? 아, 여러분. 이게 계속 들어가네. 아빠 만든 김치 어때요? 그냥 김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장사해도 되지 않겠냐? 백김치 장사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근데 고춧가루가 여러분 중국산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아예 안 넣는 게 나은 것 같아. 여기다가 여러분 뭐 사과부터 갈릭, 마늘, 생강, 양파 엄청 많이 갈아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맛있게 됐어요, 맞죠? 네. 고춧가루 없어서 그때 백김치가 됐는데 간을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맥주 태국 한잔 하니까 좋은데? 아들?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손이 또 요즘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아빠 좀 짜증내서 미안하다. 아빠 배고파서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오늘 태국은 한 잔 짜장면은 탕수육을 몰라 했거든요. 그 마당 있는 집에 임지훈이가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임지훈이 아니야? 글로리에? 아빠가 좋아하는 임지훈을 몰라? 말리TV는 임지훈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치얼. 태국은 한 잔이 아니고 태국은 석자리 되네요. 이거 맛있네 이거 여러분. 닭전 진짜 별미입니다. 와. 자, 이 백김치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백김치에 배추 소고기, 무, 양, 뭐죠 이거? 청경채, 고추, 파 다 때려봤어요. 한 이틀 됐는데. 아우, 잘 됐어. 국물 먹어봐. 와, 살아있네. 와. 와.
그래서 우리 아니다 참치, 참치 똥골 쌈발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맛있지. 소고기랑 같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장조림 같은 거예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반찬을 해와요. 뭐 제가 가게에서 먹어도 되지만 우리 아들 대구 챙기라고 그렇게 제가 뭐 포장이 잘 안 들고 가거든요.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갖고 옵니다. 집 청소도 해주고. 아 근데 이 백김치 아 저 진짜 백김치 너무 잘 담그는 것 같아요. 오랜만인데 더 잘 만들었어요. 아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까요? 푸릇푸릇합니다 그냥. 보통 백김치는 허옇잖아요. 녹색 백김치 녹죽같지 않냐? 이렇게라도 섭취해야 됩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네. 여러분 다들 좋은 꿈 꾸십시오. 지금까지 말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